배우락에서 에너지 관리 기사 필기 강의를 맡은 박병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에너지 관리 기사 필기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관리 기사의 수행 업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관리 기사는요, 각종 산업 기계, 공장, 뭐 사무실, 아파트 이런 등의 동력 및 난방을 위한 열을 공급하는 이 보일러 그리고 관련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전하게 하는 지도 업무 그리고 안전 관리를 위한 점검, 보수의 업무 등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유류용 보일러, 가스 보일러, 연탄 보일러 등 각종 보일러하고 그 관련 열 사용 기자재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제작, 설치 시 효율적인 열 설비를 위한 시공이나 감독, 그리고 보일러 작동 상태, 배관 상태 등의 점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다음에 에너지 관리사의 진로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진로입니다. 진로는 사무용 빌딩, 아파트, 호텔, 그리고 생산 공장 등 여러 군데에서요, 열 설비를 취급하는 그런 모든 기관, 그리고 보일러 검사 및 품질 관리 부서, 소형 공장에서 대형 공장까지요, 보일러 담당 부서, 보일러 생산 업체, 그리고 보일러 설비 업체 등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이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그 개인 사업에 그 합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전망을 보시겠습니다. 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하고 이런 절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 낭비가요, 이런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좀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에너지 관리기사의 역할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증대가 되는 추세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에너지 관리 기사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에너지 관리 기사 필기 커리큘럼. 우리 배우락에서 하는 특수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처음에 기초 강의를 해갖고 초보자도 쉽게 이해 가능한 기초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수학이나 뭐 화학, 물리, 기계 등에서 요 수험 대책에 필요한 그런 기초 지식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여기 아주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이제 기본 이론에 들어갑니다. 기본 이론에서는 시험에 꼭 나오는 중요 내용만 엄선한 그 핵심 이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기출 문제를 풀이합니다. 이건 최신 트렌드를 간파하는 상세한 핵심 기출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무리로요. 핵심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그 빨간 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 키. 빨리 보는 간단한 키라고 해서 요약된 그 컨셉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건데 중요 내용 중에서도 그게 바로 놓치면 안 되는 필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출 예제를 곁들여서 풀어 드리면서 이 내용을 몇 번씩 반복을 하면서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마무리하는 그 정리하는 용도로도 쓰실 수가 있는 그러한 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다른 학원에서도 이게 기본 이론이나 기출 문제 풀이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배우락에서는 이 기초 강의하고 이렇게 핵심 요약 이 부분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그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너지 관리 기사 필기 시험 합격 교재 구성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었냐. 교재는 윙큐 시리즈가 있습니다. 윙큐 에너지 관리 기사 필기라는 교재가 있고요. 저자는 제가 되겠습니다. 박병호 교수. 제가 직강을 하는 이제 강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구성을 보면요. 처음에 빨간 키라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 핵심 요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기출 문제, 출제 경향을 최근 연도별로 해가지고 핵심어를 딱딱딱 이렇게 정리해놓은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 이론과 핵심 예제, 여기가 메인 바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관연도 기출 문제와 친절한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관리 기사 필기 시험 합격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출문제 중에서요, 아무래도 기출문제라는 것은 그냥 출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내용인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합니다. 그리고 힌트 또 드리면요, 이 자주 출제되는 그 내용, 그 문제 자체하고 연관된 지식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또 출제를 하게 되면은 그 연관된 데서 출제를 하고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완벽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 사항을 암기하고 그리고 이런 체계적 이해, 집중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펀더멘탈, 베이직을 중요 사항 암기한다, 체계적 이해하고 집중한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셀프 스터디를 함과 동시에 온라인에서 제가 하는 저자 직 강의 알찬 강의를 수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되죠? 합격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해서 요 3번 요게 온라인에서 저자 직강의 강의를 수강하는 게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너지 관리 기사 필기 시험 출제 빈도 및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 관리 기사는요, 이렇게 다섯 과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1과목은 연소 공학, 2 과목은 열역학, 3 과목은 계측 방법, 4 과목은 열설비 조리 및 관계 법규, 5 과목은 열설비 설계. 이렇게 다섯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 20문제씩 출제되어서 토탈 10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전체적인 거를 먼저 그려보면요.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 개념으로 가면 우리 이제 공학을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계산 문제를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기계 쪽에서 전공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를 좀 약간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살펴보면은 바로 그게 이제 또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열역학입니다. 그게 열역학 보면은 이 열역학이야 말이죠. 여기서 20문제 중에서 여기에 기초법칙, 이상기체 관련 사이클, 여기서 14문제, 70% 나오는데 이 중에서 계산 문제가 6에서 7개가 나와요. 토탈로 보면 열역학 자체에서 한반 정도, 그렇죠? 9개에서 10문제. 이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 나오고 또좀 공식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열역학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거나 어려운 경향이 있지만 이것도 역시 기본은 잘 밟아 나가면은 그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전체 개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4과목에 보면은 열설비 재료하고 관계 법규가 있어요. 이 법규를 한편에서는 그냥 그 외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그 외우기도 하고 근데 쉽게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없고 뭐 에너지의 종류라든지 뭐 무슨 서류 뭐 이렇게 나오니까 쉽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실무를 그거를 하면서 하면은 이게 쉽게 되는데 실무가 아니고 그냥 자격증 취득 위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실무를 안 하기 때문에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지만은 어렵다. 어렵지만 또 쉽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키포인트 핵심이 뭐냐면은, 일단 설명드릴 건데, 거기 보시면은 잘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또딱 들으시면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오늘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개괄이 그렇고요. 이제 한 과목당 간단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을 보시면 1과목은 연소공학이잖아요. 그래서 연소 이론과 설비가 있는데요. 이 연소 이론이 좀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열역학을 알고서는 연소 이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가 기초로 앞에서 하기 때문에 연소부터 하고 연료과 가도 되고요. 근데 더 좀 학문적으로 하고 들어가자고 싶으면요. 연료과를 먼저 하고 연소과 해도 됩니다. 예,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은 꼭 연료과를 안 하면은 연소과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기초 과정에서 그런 여기 연성공학 사전에 알 수 있는 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연성공학에서 보면은 연소 이론이 75%나 나옵니다. 그래서 연소 이론이 중요하고 연소 설비라는 것은요. 여기 뒤에 보면 연소 설비 설계나 재료 쪽에서 또 약간 중복된 내용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소 이론에서 출제가 거의 75%나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들은요 최근에 그 기출 문제 중에서 핵심 어를 제가 추려놓은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연소 이론은 이만큼이잖아요. 연소 설비는 요만큼이에요. 그만큼 이제 연소 이론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고요. 자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히 또 이제 이 동영상이니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중요한 말씀드리면은 자주 나오는 게 출제되는 게 공기비, 그다음에 이론 산소량, 이론 공기량. 특히 연소 방정식 있죠. 이거는 외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또 강의 중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배기가스 계산식, 탄산가스 최대량, 폭발 하한 위험도 이런 것은 거의 출제가 돼요. 근데 설비 쪽에서는 버너, 포통, 건타입 예혼합 연소 방식, 집진 장치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에는 열역학을 보겠습니다. 자 열역학, 자 열역학을 보시면은 기초 법칙 이상이체 관련 사이클에서 70%가 출제가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 14개에서 9 문제가 이상이체 및 관련 사이클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가 제일 많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기와 증기, 냉동 사이클에서는 30%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역시 이제 최근에 출제된 그 경향을 딱 정리하는 건데요. 핵심 정교 몇 가지 보시면은 열역학 법칙,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반드시 출제가 되죠? 이게 네 가지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또는 두 가지가 출제가 된다.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열역학 관련 법칙,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 샤를의 법칙. 그리고 상태 방정식, 엔탈피, 엔트로피 이런 것. 그 다음에 각종 사이클에 대한 거 반드시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냉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열효율, 그 다음에 폴리트로픽 지수 이런 것은 항상 거의 출제가 된다. 건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쫙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에 계측 방법을 보겠습니다. 3과목 계측 방법. 예, 여기서 계측 일반과 자동제어를 묶고요. 유체측 정을 따로 하나를 해갖고 두 가지로 봤을 때 대부분의 유체측 정에서 65%나 출제가 됩니다. 여기는 계측 일반과 자동제어는 두 가지를 합쳐서가 7문제 35%가 나와요. 이렇게 출제가 된다. 특징은 또 뭐냐. 계산 문제 거의 없다. 하나도 출제 안 되든지 아니면 토탈 두 개가 출제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일반,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동영상이니까 자세히 또 하나하나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일반 두 줄, 자동제어 두 줄이죠. 이 출제된 내용이에요. 근데 유체가 이렇게 길어요. 유체에도 거의 다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 자동제어에서 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동제어에서는요. 출제된 거 비슷한 게 거의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거의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은 뭐 파스칼 원리, 레오놀드스 등 뭐 잘 아시는 거고.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걸 보시게 되면은 유체 측정에서 유란계에서요. 뭐 차합식 이거 잘 나와요. 네, 차합식. 그 다음에 압력계에서 세 가지 있죠. 브로동관, 벨로드, 다이어프램식. 그 온도계 최고 측정 가능 온도 요거 출제가 잘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가 이제 출제가 자주 된다.
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 시간당 핵심적인 것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네 번째 열설비 재료 및 관계 법규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과거에요. 출제 경향이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열설비 재료 쪽이 뭐 7, 80% 가깝게 출제되는 것도 있고요. 80%는 좀 너무 많고 70% 정도 그리고 30%는 관계없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다른 학원 선생님은 대부분 여기서 나오고 여기 몇 문제, 뭐 네 문제, 다섯 문제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요. 딱딱 열 문제씩 나옵니다. 예, 그래서 관계법규가 50%, 열설비 재료가 50% 이렇게 출제가 되고 특징 또 하나가 개선 문제가 거의 없다. 한 문제 정도 나오든지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큰 그림이 요로 라는 부분, 내화물, 단열재, 보온재 이렇게 이제 되고요. 이게 재료죠. 재료, 열설비 재료. 근데 법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여기가 열설비 재료, 여기가 법규인데 자, 보면은 열설비 재료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어려운 문제 별로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온재 최소 두께라든지 최고 사용 온도.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배 안에 있는 스케줄 번호라고 있어요. 이건 거의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법규 보면은 암기할 게 많은데 지금 제가 여기 여기 이제 나열해 놓은 사항 있죠. 이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히 에너지 종류, 한국에너지공단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고 뭐 민간사업 주관자, 에너지 저장 의무 부과 대상자, 그리고 특정 열사용 기자재, 효율관리 기자재 이런 내용, 그리고 대기전력 경고 표시 대상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용접 검사 면제 대상,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이런 내용들이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알고 매회 거의 출제된다. 거기서 뭐 한두 개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출제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섯 번째 과목이죠. 열설비 설계 보시겠습니다. 요 열설비 설계를 보시면 특기상 먼저 말씀드리면은 요 열공학 설계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요 분야도 컨셉을 제대로 기초를 가져가면서 제대로 해놓으면은 쉽습니다. 모든 것이 베이직, 펀더멘탈 이것이 딱 돼 있으면은 풀어가기가 쉽습니다. 열공학 설계도 마찬가지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내용하고 기계 설계, 열공학 설계 이거 합쳐서 14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다 출제가 된다. 70%. 그 수질 관리를 안전에서는 30%,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수질 안전에서는 계산 문제가 거의 한 문제 출제 거의 안 되고요. 한 문제도. 근데 여기 기계 설계나 열공학 설계에서 2문제. 많을 때는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 5과목에서 일반 기계 설계, 열공학 설계, 수질 관리 안전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이렇게 또 기본 개념이죠. PPM 이런 거라든지 나오고 보일러 종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계 설계 하면 이제 경판 최소 두께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거를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열공학 설계에서는 열 전달 개수, 열 관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LMTD 대수 평균 온도차 요거는 중요하기도 하고 자주 출제되기도 해요. 이제 열 교환기 개념에서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 관리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나오고요. 자, 안전에서는 이제 그 안전에 대한 얘기죠. 특히 프라이밍과 포밍, 그리고 뭐 수압 시험 압력, 과열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과목 열설비 설계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하는 개념이 좀 많이 이제 강하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뭐 어렵진 않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 합격 전략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수험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려움과 유혹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뿌리치시고요. 합격의 목격이 이끄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 에너지관리기사 자격 취득의 영광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같이 저랑 공부를 잘 하시면은 분명히 합격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전략 설명의 였고요. 우리 다 함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